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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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운시론입니다. 운시론은 대운의 시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운시론이야. 그래서 운시론을 평생 고민살이라고 해요. 평생 고민살. 평생 나한테 고민을 주는 그런 인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살이라는 용어보다는 불교적인 용어를 택해가지고 제가 화두라고 이름을 고쳤었어요. 그냥 운시론을 갖다가 화두라고. 평생 내한테 화두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운시론을 설명하려면은 일단 사주를 놓고 설명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누군가 하나 사주 팔자 하나 불러보세요. 운시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사주 풀이가 아니고.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기우, 병인, 울축, 병자시여. 병자? 예. 남자, 여자? 여자. 비우생 몇 살일까? 56세, 26살이? 56이야, 56. 56? 배운 수가 5인 것 같아요. 이 기우 병인 을축 병자 가지고 운시론을 한번 설명하면은 일단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우리가 대운수는 월주에서 뽑죠. 네. 월주란 것은 그래서 전생을 의미해요. 전생에서 병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첫 대운을 부여받은 게 정묘예요. 그러니까 전생이 병인이고 현생에서 정묘 운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기는 이 사주팔자 기후에서 병인 을축 병자 시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내가 첫 호흡을 했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숨을 들이십니다. 들이쉬고 출산하면서 숨을 내쉬거든요. 내쉬면서 첫 공기를 마셔요. 그게 병자씨의 공기를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첫 공기를 마셨어. 그걸 잊을 수 있을까? 못 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내 인생 화두로 작용을 합니다. 평생 못 잊어.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라니? 못 느끼지만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남대천에서 연어를 방류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게, 남대천에서 바다로 나가서 태평양에서 10년을 살다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어린 연어 치어가 어떻게 남대천을 찾아오냐, 그 말이야. 또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이해되시라고. 그렇게 못 잊는다고 말이야. 못 잊어. 정묘를. 그래서 이 정묘가 내 인생 화두로 작용을 하는 건데, 전생에서 인간 세상으로 와서 첫 호흡을 마신 게. 근데 이때 마시는 공기가 무슨 공기일까? 유 공기. 근데 대개 이제 사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때 마신 공기는 대기권의 공기를 마신다. 차도 500. 그러면서 사주팔자가 형성이 돼. 형성이 되면서 내 운명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딱 4시에 태어나면서 내 운명이 결정돼 버렸잖아. 6시에 태어난 것하고 또 3시에 태어난 것하고 운명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 운명은 아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묘라는 게 대운의 시작, 그래서 운이라 그러는데, 내 사주팔자는 내 가정으로도 보시면 돼. 내 사주팔자에서는 천간은 사회생활이죠. 내가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고, 지지는 가정궁이죠. 가정궁이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이 사주 전체가 내 가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대운은 바깥, 사회생활도 되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환경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문지방을 건너죠. 문턱.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 문지방이 있었거든. 근데 도시 아파트는 문지방 있나? 없어요. 요즘은 없애고 있어요. 없애버렸잖아. 이게 이제 이걸 첫 대운은 문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문턱. 문턱을 건너서 내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첫 대운을 내 사주, 사회와 내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도 되는 거야, 이게. 문지방이라는 거야. 문지방 들어오기 전에는 바깥 생활이라니까. 사회생활이니까 문지방을 들어서면서 내 안방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화두로 작용을 하는데, 이를테면 정화, 천관 있고 지지 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천관보다도 지지가 더잘 맞더라고. 해보니까. 지지, 운세로는 지지가 더잘 맞아. 물론 천관도 몇 개는 잘 맞아요. 몇 개는 잘 맞는데, 운실론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보니까.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내가 전부 뽑아봤어. 뽑아보고 사주 감명할 때 맞는 부분만 간추렸어요. 안 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렸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약 정리해서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 맞아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고객들이 안 맞으면은, 벨 위로는 갖다 대도 안 맞으면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거든. 그래서 진복에 장광서를 써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소들만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내가 운세론 새로 이제 정립을 했어. 그걸 내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때 수강생 모집을 내가 유튜브에다 올렸거든요. 유튜브 보셨나요? 보셨으면 그 모집 요강이 나와 있죠? 네. 1월 첫째 주 화요일이 7일인가 될 거예요. 강의는 금년과 똑같이 매주 화수.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하는데, 똑같습니다, 금년은. 화요일 날 첫째 시간은 물상 1원, 갑부터 계수까지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그 1원에 맞는 사주 풀이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2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올린 사주에 한해서 현장 토론을 합니다. 현장 실습. 그래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맞고 틀리고가 증명이 되니까 우리가 실전적인 공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목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잘 맞는지 그런 것을 노하우로 찾아내야 돼. 그게 나한테 비법이 되는 거예요. 사주 비법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감명한 이론들이 맞냐 틀리냐를
찾아내서 맞는 부분만 내가 소화시켜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뭐, 아시다시피 기간은 12월 말까지 1년.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못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다음에 있는 자연과 역학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25년 영상 강의방이 나와. 거기다 동영상을 다 올려놓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1년 동안은 수시로, 자기가 부지런만 하다보면 뭐몇 번씩도 볼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에 와서 듣는 분이라든지 그 시간에 줌을 통해서 듣는 분은 사실 얼마 안 돼. 한20% 정도뿐 안 되고 거기가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들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전부 동영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두 번씩 하는데 한 달에 수강료가 30만 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내면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두 달분 감액해 주자 해서 1년분 한 번에 내면 두 달분은 감액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으신 분들 24년도 초강생이 25년도에 재강을 할 때는 절반 50% DC가 돼요. 그래서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23년 이전에부터 듣고 25년도에 이제 재강 3강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10만 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알아두시고 제가 운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인물려가 그 카페에다 올렸는데 다 정리를 했을까요? 메모를? 네. 메모 정리했어요? 네. 네, 그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시로는 운시 천간보다는 지지가 더잘 맞더라. 그래서 지지를 주 안점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 정묘가 첫 대운의 시작이에요. 첫 시작. 그러면 일간은 을목이죠. 네. 을목인데 묘. 묘가 뭐예요? 일단 십성으로 따지면 비견. 비견이죠. 얘가 운시 지지가 비견일 때 설명이 돼 있죠. 자,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많이 받는다. 또 마지노릇 한다. 마지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마지노릇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근데 여자는 고독하다. 운시가 비견이면. 그리고 비교적 혼인이 늦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부 별거할 수가 있어. 운시 비견. 여자일 경우에. 자, 근데 공통적으로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 근데 부모 사랑을 많이 다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부모 사랑 많이 받는다는 말은 빼. 누가 부모 사랑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겠다 싶어서 뺐어요. 그다음에 운시, 그러니까 겁재문의 인이겠죠. 인이면 겁재란 말이에요. 겁재일 때는 형제간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형제간의 일을 도맡아서. 근데 이건 좀잘 맞더라고.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간 일을 도맡아서 해가지고 부인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 우리 남편은 장남도 아닌데 형제간의 일을 도맡아서 다 한다고 책임 장남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되게 맞아요. 근데 형제간의 인연이 좀 박하기도 하다. 그다음에 식신. 식신이면은 뭐겠어, 을목한테? 사화잖아요. 오화에. 오화일 때. 오화는 식신이거든? 그러면 식신이란 것은 우리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한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아주 신경을 써.
그래서 남자들이 우은 씨가 식신이면은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다른 데 신경을 쓰질 않아요. 이렇게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거는 뭐예요? 헛짓 거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살면서 바람을 피우거나 뭐 헛짓 거리 안 해요. 남자들은 우은 씨가 식신일 때나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매달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또 평생 공부하기를 좋아해. 공부를 해야 실력이 있어야 또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죠. 돈 버는데 식신. 근데 여자는 식신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여자는 식신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화두에 걸렸어. 화두에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걱정거리라겠죠. 아까 번민살이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장애인이 돼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장애인이 아닌데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항상 어디 가서 사고를 친다든지, 문제 알아 그 말이야, 문제. 사고를 친다든지, 그래서 탈선을 한다든지, 법을 어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 그 말이야. 또는 식신은 자기 수명신도 되죠? 그래서 자기의 건강이 화두가 될 수도 있어. 자식이 아니면은 자신의 건강이 화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운씨가 상관이야. 그러면 상관은 기지가 을목한테 사화죠? 사화가 네. 상관이야. 상관은 상관, 정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법이라든지 법을 어긴다면 범법 행위로 인해서 구설을 만들어. 구설을 만들어. 그럼 말을 잘해. 운시 상관은 말을 잘해. 말을 자르면 결국은 열 마디 자르다가도 한 마디 자르면 말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시 상관들은 항상 말 조심해라. 말을 자른 만큼 구설수가 따른다. 침묵을 해봐. 말안 하고 침묵하면 구설수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말을 많은 사람들은 꼭 부시화문 입으로 화를 불러들입니다. 결국은 말 실수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거든.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주변에서. 뭐 모임에서 또 그러고 우리 술자리에서도 그러고 그런 자리에서 보면 꼭 말을 많은 사람은 꼭 시비 대상이 되더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사업수완은 좋습니다. 운시 상관이 뭐. 사업수완이 좋고 주머니에 쓸 돈은 떨어질 날이 없다. 항상 주머니에 쓸 돈은 넣고 다닌다. 근데 여자는 역시 상관도 자식이잖아요. 식신 상관이. 그래서 자식이 화두에 걸렸기 때문에 아까 말 식신과 마찬가지로 속썩이는 자식. 이를테면은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탈선을 해가지고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제일 때. 을목한테 정제는 뭐예요? 축토나 미토잖아요. 축토나 미토. 이럴 때. 축토 미토가 정제 맞아? 현재 아니지 편재 편재 편재지. 왜 편재 축 빈토나 술토지. 선생 말이면 무조건 외구만. 내가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서 찾아내야지. 진토나 술토가 정재잖아요. 이렇게 정재가 있으면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 출생인들이 많아. 남녀 공통이야.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넉넉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이니까 가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사업을 망했다든지, 이러니까 내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고로 봐. 아버지 유고. 아버지 유고란 것은 건강이 안 좋았거나 병환으로 누워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망해서 부도가 나서 힘들었을 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또 남자한테는 정재면 처잖아요. 부인. 부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살아.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도 불평불만해. 불평불만. 여자는 결혼 후에 운이 나빠. 운시가 정제일 때.
결혼 후에 운이 나쁘다. 그렇다고 결혼 안 하면 안 되지. 운, 궁합만 잘 보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 운시가 편제일 때. 편제는 뭐예요? 축토나 미토잖아요. 운시가 편제일 때, 편제는 사업제거든. 그렇죠. 정제는 월급제, 고정제. 현재는 유동제, 유통제, 사업제, 그래. 그래서 사업에 승패가 많아. 사업에 승패가 많다는 얘기는 사업에 성공도 많고, 실패도 많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녀 공통으로 운시가 편제면은 연애 결혼을 해. 남녀 공통으로. 이 경우도 지금까지 사주 풀이하면서 대입을 해봤지만 잘 맞았거든. 잘 맞았죠? 또는 편재가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민살이 되기도 한다고 말해. 아버지가 문제이기도 해. 나한테 내 인생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정관이야. 정관이면 뭐예요? 응? 정, 정관. 직장, 아, 정관, 정관. 아, 정금, 이렇게 신금, 얘기하니까 이제 막 헷갈리죠? 신금, 지지, 신금. 그동안에 이제 물상론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제, 정관 이렇게 따지니까 좀 헷갈리죠. 쉽게 답이 안 나오죠. 머릿속에서. 상상에 빠지면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해. 오히려 생소해. 십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 그러면 정관이면은 측장이잖아. 그래서 남자는 측장에 아주 충실합니다. 가정보다도 직장을 더 중요시 생각해. 그래서 가정에 좀 소홀하는 경향이 있어. 남자들 운시 정관이 뭐. 직장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하다고 말이야. 집안에 제사가 있어. 그럼 집안에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장에 가서 더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착하고 정직합니다. 또 정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식이 화두가 돼 있어. 그래서 나를 근심시키게는 자식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시켜주는 자식이 있다. 또 정관은 직업도 되기 때문에 직업 문제 가지고도 고민을 한다는 얘기고, 여자는 정관이 남편이죠. 네. 남편이 화두가 걸렸어.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가와도 마음에 안 들어. 운시 정관은. 운시 정관이면 여자들은 어떤 남편이라도 남편 때문에 양이 안 차. 근심과 고통, 남편이 나한테 근심과 걱정을 떼쳐주는 남편이다. 자, 편관은 을목한테 그리고 유금이죠? 생금 네. 유금이면은 편관이 있으면 임기응변에 아주 강합니다. 임기응변에 능해. 그리고 가끔 편법을 써. 편법을 쓰니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운시가 편관이면. 또 편관이란 것은 모험적 기질이란 의미가 있어. 그래서 모험적 기질로 인해서 직업 문제. 또 남자들은 편관이면은 현역을 안 가고 대체 근무한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잘안 써먹어요. 왜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런 것은 써먹지 말자, 말자. 아예 70, 80% 이론이 맞다면 써먹어도 되는데, 아니면 말고식의 이론은 저는 배제를 합니다. 네, 이건 잘안 써요. 또, 그런데 운시 편관은 경찰서라 그랬죠? 그래서 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 이유 없는 불만. 그러니까 괜히 경찰,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경찰 지나가면 욕은 사람들이 있어. 불만을 품어내고 그런 현상이란 얘기야. 운시 편관. 여자는 역시 편관인 남편이기 때문에 정관이든 편관이든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항상 불평 불만을 달고 산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운시가 정인. 정인이면은 을목한테 괴수잖아. 해소 괴수. 정인이 육친으로는 모친이란 말이야, 엄마. 엄마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화두가 된 거야. 엄마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또 없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아인 확률도 있다고 말이야. 고아 출신도 있다고 말이야. 엄마가 하도에 걸렸다는 건 엄마가 그립다고 말이야. 엄마가 그립다는 것은 나한테 엄마가 없어. 그래서 고아 출신도 있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운씨가 정인인 사람은 대운이 바뀌면은 모친과 어떤 형태로든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두 번째 대운에 가서 모친하고 헤어질 확률이 있다고 말이야. 요즘 같은 뭐겠어요? 유학을 간다고 말이야, 유학. 유학을 가든지 시골에 있는데 서울로 유학을 하려면은 이모집으로 간다든지 고모집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자는 인성이 식상을 커가니까 인성이 도식을 시키잖아요. 편인도식. 그래서 자식이 늦을 수도 있고. 자식을 두게 되면은 좀 약한, 병약한 자식을 두기도 해. 자식이 늦을 수도 있고, 병약한 자식을 두기도 한다. 자, 운씨가 편인이면은, 그동안 자수. 자수잖아요. 자수면은 성격이 애골수입니다. 편인만. 그리고 성질이 불같아. 성질이 불같아. 잘 맞는 거죠. 또, 편인이란 건 사기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사기를 치기도 해. 운씨가 편이면 또 술을 잘 마셔. 운씨 편 있는 사람 한번 확인해봐. 술잘 마셔요? 사기 친다 그러면 요거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걸 빼버리고 술잘 마셔. 부모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편인은 할머니 이외의 모든 아니 할머니란다. 엄마 이외의 모든 사람이 편인이기 때문에. 할머니라든지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깊어.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클 수도 있고 이모 아니고도 인연이 깊거나 고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고 엄마가 있어도 되게 보면 그렇더라고. 엄마가 직장상 오른다, 장사한다고 뭐 할머니 집에 있어 자랐다는 등 이모 집에서 자랐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고 고독해요. 운씨가 편인 사람, 편인 사람들. 역시 여자들은 편인 도식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늦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가진 경우도 있어. 운씨 편인, 여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운씨로는 지지론이 훨씬 잘 맞는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또 운씨 천간도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뺐는데, 운씨 천간이 갑일 때,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풀이했잖아요. 장남이나 장녀, 아니면은 장남이나 장녀 역할. 여자들은 그것도 아니다 보면 만면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갑이란 글자는, 글자 자체가 감옥에 큰 나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직언을 잘해. 그리고 말이 논리적이야. 말이 논리적이고 정직하고 직언을 잘해. 예,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운씨가 갑을 뽑아야 돼. 직언을 잘하게. 자, 운씨가 을은 말을 잘해. 많은 거라고. 새가 조잘 말을 잘해. 그래서 활동성이 좋아. 새는 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못해. 바로바로 날아다니는데 멀리는 못 가. 동네 안에서만 빙빙 돌아.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단거리 여행을 좋아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단거리 여행을 좋아하고, 새가 멀리 못 나가고 동네에서만 놀기 때문에 동네방네 쏘다니기를 좋아해. 운씨가 을목인 사람들. 을목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 동네방네 쏘다니기 좋아하네구먼. 맞다고. 두 번째 대운이 을목일 때는 을목 예술의 신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술 문화 쪽으로 갈라.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으로 좀 뭐야? 뭐. 가수, 백댄서, 하여튼, 연예인.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것도 보면은, 한 90% 정도는 적중하더라고.
지금까지 보면 한 10%는 아니라 그러는데 90%는 적금. 공부 잘하다가도 그냥 뭐 그냥 총초로 간다는 거야.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어해. 아, 오은시가 병화. 병화는 태양이죠? 그래서 크고 넓은 걸 좋아해. 아파트도 저층 아파트. 평수도 넓은 평수를 선호하고, 성격이 화끈해, 평화라. 화끈하고. 한번 화나면 물불을 안 가려. 근데 남들하고 싸움도 잘해. 싸움하기를 좋아해. 시비 걸고 싸우기를 좋아해. 원래 병화 자체는 안 그런데, 참, 여기서도 병화가 이렇게, 여기는 따로따로 있지만, 이렇게 내가 병화인데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항상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거야. 가는 데마다 시끄러운 거야. 가는 데마다. 태양 두 개가 서로 왕이라고 다투는 형상이거든요. 우주에 태양이 하나일 뿐이 없잖아요. 근데 두개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시끄럽다고 그래. 자, 운시가 정화. 정화는 낮은 곳을 좋아해. 낮은 곳. 그래서, 병화가 고층 아파트를 선호한다면은, 운수가 정화일 때는,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하더라도 저층. 1층이나 2층, 이런 저층을 좋아해요. 그리고, 운수가 정화인 사람들, 고소공포증이 있어. 고소공포증은, 지금까지 내가 감명해보면 한50% 적중을 하더라고. 어떤 분은, 여자분이 왔는데, 운시 정화 고소 공포증 있어요? 했더니 2층에도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또, 남자들이 왔어. 고소 공포증 있어요? 나, 공수부대 출신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고소 공포증 없잖아. 낙하산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반반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지력은 있어, 정화가. 정화 자체가 예지력이거든. 근데 일간이, 여기는 정화인데, 일간이 임수 같으면 정화 화불하잖아요. 그럼 100% 얘기래. 거의 100% 완벽해. 꿈이 잘 맞는다 그러면 거의 맞아. 꿈이 잘 맞아서 무섭다는 사람들 많아. 이 일간하고 운시 정화 합될 때는 정말 이지력 잘 맞아. 그래서 아주 직감력이 뛰어나죠. 자. 운시가 무토일 때는 남하고 싸울 일이 많아. 병화는 남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데, 무토였으면 남하고 싸울 일이 많아. 아무리 친해도 한번 싸우면 두번 다시 안 봐. 평생 운수 같아. 운수 무토는. 꿈꾸 매짐이 정확해. 꿈꾸 매짐이 정확하다. 이게 이제 운시 무토. 그다음 운시가 기토일 때, 운시 천간 기토는 기는 기록 기자에서 나왔다겠죠? 그래서 기록을 잘해. 메모 잘하고, 기록 잘하고. 외사가 정확해. 외사가. 사건이 나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합의보다는 법적으로 우선 가서 해결하려는 그런 근성이 강해. 그리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려고 그래. 평생. 운시, 식신도 그런다겠죠? 평생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꼼꼼하고, 뭐, 여자들은 꼼꼼하고 살림을 잘해. 운시가 기토면. 자, 운시가 경금일 때, 경금은 도끼잖아요. 깡패고. 그래서 말보다 주먹이 앞서. 말보다. 근데 나는 이거는 잘안 써. 왜냐면 손님들 싫어해. 맞아도 싫어해. 주먹이 앞선다고 뭐. 그래서 아예 안 써, 뭐. 돈 얘기도 아니니까. 운시가 신금 또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맞지. 미스터림을 좋아합니다. 신비한 거. 여자들은 수지침 좋아하고, 이 신금 역학이야. 역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신금 현침살이야. 그래서 사냥, 낚시를 좋아하고. 신금이 또 골프야.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고. 미스터리물을 좋아하니까, 공상과학영화, SF영화라든지, 무협지를 좋아하고. 이래요. 근데 이거 운세 신금은 참잘 맞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봤죠? 아, 사주 풀을 때 운시 신금은 너무 잘 맞아. 자, 운시가 임수는 바다 건너가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좋아해. 그러니까 운시가 을목은 단거리를 좋아한다겠죠. 동네방네 쏘다니기 좋아하는데
임수는 여행을 가더라도 저 유럽 10박 15일 막 이렇게 가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야. 2주, 3주씩 가는 걸 좋아해. 그리고 평생 한 직장을 못 다녀, 임수.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 일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 그래, 한 직장을 못 다녀. 한 직장에서 정년하기는 힘들다. 운수가 계수. 계수는 지지로 내리면 잘한 말. 한밤중이라고. 한밤중이 이렇게 캄캄하잖아. 그래서 의심이 많아. 의심은. 욕심도 많아. 계수. 농작물에다 계수. 물 뿌려놓고. 빨리 안 큰다고 해서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야. 농작물.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 앞에서 물 주고 앉아서 왜안 크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어, 사과나무한테.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이 많은 거야, 쓸데없는 욕심.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의욕이라든지 고집은 강해. 남이 하면 꼭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운시가 계시고 같으면 어때? 친구가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면 자기도 가서 비싼 거 산다니까, 똑같은 거. 남이 하면 꼭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운시 계수들. 남자들은 덜 그러는데 여자들 그래요. 여자들. 이게 이제 운시의 천간놈.